오빠나 리샤도 이렇게 그 애인 이게 전화 오면 목소리 톤 변하고 그래요? 리샤는 그냥 그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그 변조한. 아, 그 소리가 나와요. 변조. 아, 지금 밥 먹기. 아, 멋있다. 아, 진짜 멋있다. 여보세요? 밥 먹고 이따 전화할게. 아, 정말로? 아, 진짜 멋있다. 이런 분이. 아니, 근데 두 분의 공통점이 먼저 고백을 잘 못한다면서요. 맞아요. 왜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저를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나 이럴까 봐. 이럴까 봐. 근데 어렸을 때는 고백을 잘 했잖아요. 어렸을 때는 또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좋아해. 좋아해. 나다니가 맨날 얘기해 주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였어. 그쵸. 네,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네. 이거 나다니가 한 얘기잖아, 이거. 진짜. 이거 나다니 입장에서 얘기한 거라서. 진짜 이건 진짜 너무해, 오빠가. 아니, 리샤가 고백으로 4명을 전화 보냈다. 이거는. 근데 메시지를 너무 많이 쳤다. 진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진짜예요. 왜냐면 내가 그랬잖아요. 요즘은 먼저 선뜻 말 못하겠다고. 네네. 그 상처 때문에 그런 거거든, 사실은. 아, 전학간 상처 때문에? 그 4명을 보낸 그 상처 때문에. 아,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그냥 그거예요. 본인이 이제 그런 좋아하는 마음을 주체 못해서. 네네. 특히 이제 그냥 한 얘기 할게요, 한 얘기. 예. 그 백땡땡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건 그 친구는 제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컴퓨터 같이 다녔어요. 예. 끝나고 나서 컴퓨터실 밖에서 얘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좋아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학교 착실하게 다니던 그 친구가 전학을 갔어요. 아니, 집안에 사정이 있었겠지. 이사를 가고 아빠가 발령을 딴 데로 받았겠지. 근데 또 하필 또 그때 받더라고요. 고백하니까 발령을 받으셨나 봐요. 근데 이제 그때 갔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런 일이 그 이후로 한 세 번이 더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이후에 있었다는 거죠. 아, 근데 그 전에 한 번 있었고 그건 맞아. 울면서 뛰어갔다고 막 그때 얘기해서. 아, 그 친구가 이제 뭐 울면서 뛰어갔다기보다는 그냥 뛰어갔죠. 아니, 고백을 받은 친구가? 네. 고백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겠지. 고백을 받은 친구가 뛰어갔다고요? 제대로 못 받겠지. 아니, 어디까지가 MSG야.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얘가 조금 아직 그게 좀 열리지 않아. 아니, 근데 그때 리샤가 얘기했어. 4명 아니라고. 3명이라고 또 얘기했어. 1명 진짜 이상한 거라고. 진짜 이상한 거. 그치? 이상한 거고. 그치? 4명 아니지. 리샤 가긴 했어요. 근데 저 때문 아닐 거. 왜냐면 그때가 아니겠지. 그때가 이제 저희가 이제 용정초등학교랑 초등학교 있었고 순위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었는데 왔다 갔다 전학을 많이 했었어요. 할 때. 맞아요. 뭐야. 옛날 분위기가 그랬네. 그랬어.